일렬 추행을 해보니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밭 같은 경사지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공백 기간이 많이 남고 이 간자리를 밟게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직선으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저희가 이제 이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곡식의 생산량에 좀 증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편의점이 많고 여러 사람이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필지 1200평짜리로 그 정도 경작을 하고 있는데 종자를 들어가는 걸 봐서도 허비가 없고 저 자율주행으로 심다 보니까 두럭수가 아무래도 한 두어 두럭 정도 더 나왔기 때문에 수확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에 저희가 한 16만 평 정도를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새만금 같은 데에서는 정말로 이게 편리한 점이 많아요. 땅이 넓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거기에서는 아주 적합하게 좋습니다. MF 트랙터는 저희가 예전부터 기계를 접하고 있었는데 MF라는 트랙터가 기계 자체도 좋을 뿐더러 가격 대비가 굉장히 또 저렴합니다. MF 트랙터를 살 때부터 이제 그 자동 옵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했더니 우리 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